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그 헤파 필터, H13이라는 헤파 필터거든요. 공기청정기에 주로 들어가는 헤파 필터예요. 헤파 필터로 마스크를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헤파 필터 H13은요, 그 KF94랑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게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원래는 뭐 H13으로 이런 마스크 필터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KF94 뭐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급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고 뭐 천 마스크 요거는 그래도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상표도 보이는데 요 제품 괜찮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딱 대고 오늘 같이 만들을 요 마스크 필터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대고 대충 쓰면은 편안하게 안전한 마스크가 되는 거죠. 편안합니다. 미세먼지도 걸러주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하고 자, 요런 거를 만들 건데요. 이 헤파 필터도 요즘에 귀해져 가지고 2m씩 밖에 안 팔아요. 요거는 33cm에 2m 요 정도씩 밖에 안 팔아요. 이것도 그래도 귀한 편입니다. 막 살 수 있는 품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헤파 필터를 준비합니다. 아까우니까 재단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무엇으로 붙였냐면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 테이프예요. 약국에 팔 거예요. 3M에서 나온 건데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종이 테이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이어졌거든요. 이렇게는 찢어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딱딱 집에 있는 필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대고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잘라주도록 합니다. 대충대충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것만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니까 급한대로 뭐 이게 만약에 헤파 필터가 저렴해진다면 이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저걸로 해도 되지만 그냥 다 만들어 볼게요. 오늘 뭐 영상 그냥 편집하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줘요. 이걸 더 잘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운데만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잘라. 지금 자른 거 요만한 거마다 3개가 나오거든요. 벌써 필터 6개. 아까보다 바짝바짝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안 잘라졌다. 체계적으로 잘라볼까요, 이제? 있으면 요거를 3등분을 할 겁니다. 대충 해도 돼요. 33cm라서 좀 남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얘를 댑니다. 이렇게 대고 오려주면 돼요. 오릴 때 볼까요? 그냥 무심코 오려주면 돼요. 여기 끝에 부분만 안 잘라지게 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잘라보지 말고 요 의료용 테이프를 한 요정도 쓸 거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아까우니까 자릅니다. 자르고 반을 또 잘라줄 거예요. 1cm 정도면 되거든요. 두 장을 그냥 붙여주면 돼요. 반씩 붙여주고 꺾을 거예요. 조금씩 꺾을 거예요. 위에 화면으로 볼게요. 이렇게 꺾을 거예요. 딱 반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쉽죠? 나무를 갈라서 안에서는 이렇게 끝이에요. 금세만 되죠? 공기가 안 새게만 꼭꼭 눌러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천 마스크에다가 넣고 뜨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숨도 잘 쉬죠. 왜냐면 입체적으로 생겼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완성품이 하나, 33장이에요. 오늘 마스크 필터를 많이 만들었고, 오늘은 이 H13 등급 헤파 필터로 이런 마스크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꼭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은 필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